매크로는 반복적인 작업을 좀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기록해 놓고 실행하는 걸 매크로라고 합니다. 매크로를 실행하기 위해서요. 위쪽에 개발 도구 탭이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안 되어 있다면 오피스 단추 누르셔서 엑셀 옵션에 가셔서 기본 설정에 리본 메뉴에 개발 도구 탭 표시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기록하는 문제입니다. 네, 매크로를 기록하시기 전에 가장 주의하실 거는 하시기 전에 항상 비어있는 셀 하나를 선택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기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셀 클릭하고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 클릭하시고요. 매크로 이름을 애니메이션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그다음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자동 필터를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 탭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데이터 클릭하는 과정까지 컴퓨터에 기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비어 있는 셀에 선택하고 시작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 자동 필터 실행한 상태에서 장르가 애니메이션에 해당한 거. 그럼 장르에서 목록 단추 클릭하시고요. 모두 선택을 클릭하셔서 해제하신 다음에 애니메이션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그럼 화면에 애니메이션 데이터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컴퓨터는 시작해서 필터 안쪽에 데이터 안쪽에 커서 클릭한 다음에 필터 실행하고 조건까지 넣었습니다. 이게 맞게 실행이 되는지 연결할 단추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개발 도구 탭에 컨트롤에 가시면 삽입이라고 있고요. 양식 컨트롤 첫 번째 단추가 있습니다. 단추를 B2부터 B3 영역에다가 드래그 하시고요. 그다음 애니메이션이라고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매크로가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텍스트를 수정하시면 돼요. 애니메이션이라고 수정하시면 텍스트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결하시자마자 이제 텍스트 입력하시면 돼요. 필터를 한번 해제해 볼게요. 해제해 놓으시고요. 애니메이션 클릭하면 매크로가 실행이 되면서 애니메이션에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2번 예제도 자동 필터를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시는데요. 매크로 2번 예제 클릭하시고요. 그다음 비어있는 셀 클릭하신 다음에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을 강동 지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확인 버튼 누릅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정렬 및 필터에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지점명을 클릭하셔서 모두 선택을 해제하시고요. 강동만을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화면에 강동 지점에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기록을 다 하셨다면 이제 개발 도구 탭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기록하셨던 매크로 실행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만들고자 하는데요. 삽입 탭에 가셔서요. 도형에 가셔서요. 그 다음 사각형에서 직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위치는 B2부터 C3 영역에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강동 지점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한 텍스트를 글꼴은 굴림체 굴림체 선택하시고요. 크기는 14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강동 지점이라고 작성해 놓으셨던 매크로 선택하신 다음 확인 누르셔서 연결하시면 돼요. 실행해 볼까요? 데이터에 가셔서 필터를 한번 해제해 보시고요. 강동 지점 클릭하시면 강동 지점에 해당한 데이터만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분석 작업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